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아, 잠깐만. 아니, 멋있게 내리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차는 너무 멋있는데. 어때, 이 느낌이에요? 와, 차 진짜 멋있다. 자, 이 버터플라이 도어 어때요? 너무 멋있어. 이것이 바로 맥라렌이죠. 맥라렌 GT. 편하게 타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 내릴 때 편하게 내렸나? 역시 슈퍼카는 슈퍼카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맥라렌 GT라는 차를 딱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영상에서 이 차를 보고 그냥 밋밋하네 하지 마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태껏 탔던 맥라렌 중에 제일 길고요. 폭이 몇인 줄 알아요? 몇이에요? 2.1m. 주차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일단 가시죠. 이러고 스타벅스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기요, 아 하나 주세요. 뭔가 좀 간지나 보여요? 슈퍼카인데 장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는 차. 근데 그 얘기도 슈퍼카 중에서 라는 뜻이고, 일단 마력도 600마력이 넘어가고요. 제로백이 3.2초. GT카라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타는 차 아니야? 하겠지만 엄청 빠른 차인 거예요. 그리고 또 8기통. 이 맥라렌 같은 경우가 일단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대중성은 좀 없는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옵션 포함 3억 2천이거든요. 진짜 이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포르쉐의 터보 S 등급, 또 우리의 드림카 있죠, 페라리의 포르토피노,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차 중에서 뭘 살래 하면은 맥라렌이 확 떠오르진 않아요. 제가 여태가 실물로 그거 세대를 다 봤잖아요. 이 차 1위. 아, 이건 진짜 실물로 봐야 된다. 오늘 이 맥라렌 GT, 요 가격 3억 2천짜리 타려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차를 타는 차주는 어떤 일을 하고 과연 한 달 유지비는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단 나이 많겠지? 어? 나보다 적으면 또 나 열받아서 촬영 못하지? 촬영 못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아, 네. 이 차주분이세요? 아, 네. 아, 제가 맥라렌 차주고요. 네. 키는 이제 저 주세요. 네. 30만 더 넘을 수만 돼요? 네, 제 거. 네. 네, 아니, 이거 들고 언제 커피숍 가보다. 아, 가장 궁금한 거.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시는 거예요? 나보다 무조건 많아야지. 아, 네. 안 제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네. 하지 마. 제가 올해 35입니다. 하지 말라. 네. 얘기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 아, 35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줬어요? 아,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순수하게 제가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 좀 힘을 받아서 네. 그렇게 차를 사게 됐습니다. 네. 잠깐만. 그럼 순수하게 혹시 자수성가로? 조금 나쁘끄럽긴 한데 네.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 끝내! 여기서 중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영어 수학 단과 입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학원 하고 계세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학원을 하고 계시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3억 2천이었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 일단은 선수금을 제가 좀 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운용 리스로 네.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 선수금 얼마 냈어요? 2천만 원 냈습니다. 아, 2천만 원? 네네. 많이 안 냈네요? 네, 많이 안 내고. 월납입금은요? 답이 한 10만 원 정도. 410만 원? 네, 아이고. 여러분들, 2천만 원만 있으면 이 맥라렌 GT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네. 통장에 2천만 원 있나 확인하고 있으신 분들 준비하세요. 난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못 사죠? 예, 그럼 한 달 기름값 얼마 정도 나가요? 한 달에 한 20, 30은 들어가지 않나. 아, 네, 주말에만 네, 타는 네, 정도로?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아, 이걸로 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네. 문 애들 애 이렇게 열고 네, 네, 다른 네. 어린이들을 보라고? 그리고 요새는 어린이집 가면 네. 남자 애기들도 한 4, 5살만 돼도 슈퍼카라는 단어를 알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슈퍼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힘든 세상이다. 네, 아, 뿌듯하죠. 또. 진짜 힘든 네, 세상이다. 아... 기름값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면 네네네. 한 달에 그만 440에 보험료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35살이 얼마 나왔어요? 아, 저는 조금 싸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운전 네. 또 오래 하고 무사고여서 그런지 몰라도 36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진짜요? 네, 이거 차 뽑을 때 좀 주변에 물어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4,500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맥라렌 GT 2천 넣으면 한 달에 나간 돈이 한 4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한 달에 500 버는 분이 요 차 내고 나서 40 남으니까 삼각김밥 빨고 네. 컵라면 빨고 그렇죠. 나머지 탄산수 들이키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달에 네. 얼마를 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 또 40대를 향해 가거나 50대를 향해 가시는 분들은 너무 화려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포르쉐를 뽑는 경향이 많아요. 너무 눈에 튀지 않으려고. 그런데 얘는 오히려 좀 더 얌전한 편이긴 한데 진짜 예뻐요. 이 본넷이 굉장히 짧아요. 차는 굉장히 긴데 그러다 보니까 난 맥라렌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메이커였거든요. 요것만은 와, 나 이거 좀 드림카로 삼아도 되겠다. 요거라면은 진짜 내가 좀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려고 번호판을 이렇게 다 꺾어놨네. 공기역학 번호판이네. 하단부가 진짜 예뻐요. 이런 공기흡입구랑 요런 데는 공기흡입구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요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디자인은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에 질리신 분들은 맥라렌을 와도 상당히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영상으로 볼 땐 진짜 별로여서 오늘 텐션 죽을 것 같은데 했다가 텐션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와!
전기차예요? 뭐예요 이거? 이쪽에 물건 많이 실리나요? 네, 물건 생각보다 많이 실리고요. 어, 되게 깊다. 마트 가서 장바구니 충분히 실립니다. 앞에 트렁크가 이 정도로 깊다는 거는 뭐 뒤트렁크가 없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이쪽에 다 넣어라. 특히 웬만하면 슈퍼카들은 뒤에 다 또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크기 트렁크만 있으면 GT카라고 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슈퍼카 하면은 차 폭이 넓어야 도로 위에서 와 나만 차다, 진짜 뭐 우주선이 날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맥라렌 GT가 영상에서 왜 이렇게 이쁘게 안 당기나 봤더니요, 일단 각이 없어요. 다 곡선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람보르기니 같이 각진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영상에서도 되게 강렬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대를 올라가거나 이런 카메라에서도요, 얼굴이 좀 장동건같이 각지게 생기잖아요. 그럼 잘생기고 멋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처럼 밋밋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뭐 2D를 어디 하나 박아놨나 이렇게 생기면은 그냥 다 밋밋하게 나와요. 네. 그 영어 학원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영어 수학 단과학원입니다. 아, 영어랑 수학이요? 네네. 그 회사 한 달에 지금 평균 어느 정도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네, 최소 생활을 좀 유지하고 차를 타려면 1500 이상은 벌어야 된다. 네. 제 기준에서.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 1500 이상은 번다? 네네네. 아, 근데 너무 직원들이랑 학생들이 보고 있어서 말하기 그렇죠. 좀 그렇다. 네, 약 35이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벌게 됐어요? 일단은 저는 20살 때부터, 네, 계속 강의하고 과외하고 그러면서 강사로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부원장이 되고. 아,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강사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20대 때? 네, 20대 때는 거의 대부분 강사로 일을 하다가 한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다 보면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겨서. 아, 맞아요.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네, 허황된 자신감이 좀 생겨서 제가 29살 때 학원을 다 접고, 네, 스타트업을 한 1년 정도 이제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 스타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쫄딱 망했죠.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네, 괜찮은 시장은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현실의 냉정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네, 어쨌든 20대 때 계속 일을 했었으니까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제 했었는데 일단 다 날렸죠. 다 날리고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카드 리볼빙으로 좀 생활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모아놓은 돈은 없었고 리볼빙 카드빈만 한 4,50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빚 4,500에, 네, 그 정도 재산만 딱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제 잘 타고 다녔던 아반떼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럼 빚 4,500에 아반떼 한 대가, 그렇죠, 딱 있는 상태로 30을 맞이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어떻게 또 일어나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따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야, 뭐야, 금색이 들어가 있네 이쪽에. 생각보다 은은히 잘 어울려요. 이 외장 색상이 살짝 민트 색깔과 시멘트 색깔이 섞인 느낌이거든요. 아세요? 시러스 그레이. 아, 네. 시러스요? 네, 시러스 그레이. 아, 바로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요 색하고요, 요 은색, 이 휘라고 금색의 요 캘리퍼가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그리고 요건 또 너무 젊으신 분들은 이 색을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런 은은하게 이쁜 색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질리지도 않을 색이거든요. 이쪽 휀다 부분이 너무 넓어서요. 여기서 뭐 커피숍 갈 필요 있나요? 여기다 커피 올려놓고 딱딱 어디 어서 먹게. 아, 그 여기서 먹어. 여기 상 다 있잖아. 요쪽에 밥 차려놓고 요쪽에 햄버거 하나 올려놓고 이러고 먹는 게 간지 아닌가. 딱 그쵸? 도산대로에 딱 이러고 재민이들 안녕? 형은 여기서 커피 한잔해. 하, 이러면은 뭐 다 필요 없죠. 이 문 여는 순간 하차감 끝 아닙니까? 보여요? 송피디 보여요? 비켜봐. 아, 비켜요? 알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런 버터플라이 도어가 실생활에서는 솔직히 편하진 않을 건데 그냥 시선을 다 앞에서 가버리네. 이런 상태면요 뭐 좁은 데 주차해선 당연히 못 열긴 하지만 진짜 하차감 하나 1등입니다. 우리 카푸어 여러분들 이왕 카푸어 할 거면은 문 위로 열리는 걸로 합시다. 요 뒷모습 같은 경우가 앞모습보다 훨씬 이뻐요. 얇은 줄 라인이 굉장히 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잘 보여요. 요즘 배기구들은 다 중간에 달려있어요. 요즘 보면은 고성능 차들은. 근데 얘는 아직도 이제 밑에 달려있는데 요게 짧다 보니까 이 비율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 맥라렌은 제가 뒷모습은 딱히 이쁘다고 했던 차가 없는데 요 GT 같은 경우는 딱 제 스타일이에요. 자, 이제 엔진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여기에 엔진룸이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 뭐냐? 뭐 전기장판으로 덮어놨는데요? 네. 여기 왜 이렇게 넓어요?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는 트렁크 슈퍼카다. 트렁크 아, 아니, 요 슈퍼카다. 가운데 하나가 골프백이 들어가겠구나. 네. 나사에서 개발한 뭐 특수 패브릭이래요. 그래서 여기 엔진이 밑에 있는데 요 밑에 엔진열을 얘가 다 견뎌줘요. 잡다구리한 짐들? 이런 거는 많이 실릴 것 같아요. 지금 곧 변신을 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날개 올라왔고 이거 로봇 얼굴은 어디 심어져 있어요? 저처럼 키 큰 사람은 앉는 노하우가 있나요? 따로 노하우가 있진 않은데, 네, 엉덩이부터 밀어넣으시면. 아, 엉덩이부터? 네. 아,
요렇게?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착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GT카는 아니에요. 슈퍼카 중에 편안한 차예요. 아, 근데 그 30살에 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네. 아반떼 하나 남고 B400 남고. 네, 그렇죠. 그때 네. 어떻게 또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아반떼를 팔았죠. 아반떼를 팔았더니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망해가는 학원 하나를 제가 인수했어요. 조그만 데서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랑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그냥 나름대로 이 아이들하고 재밌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라면도 끓여주고 비빔밥도 해서 같이 먹고 밤새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모였었고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좀 빠르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단 8기통인데 나 또 배기 한번 들어봐야죠. 자, 아무리 GT카여도 그쵸? 자존심이 있는데. 우와, 대박. 고급유 냄새 좀 맡으세요. 고급유 냄새 어때? 고급스러워? 이 맥라렌의 배기의 냄새는 웬만한 샤넬 향수 냄새보다 좋은 것 같아요. 와, 역시 근데 GT카답게 제가 다른 맥라렌이나 그다 저번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 탔을 때 이게 너무 좁은 거예요. 저한테는 페라리만 좀 맞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 키에도 좀 맞아요. 근데 좀 단점이 요 다리 폭이 너무 좁아서 요게 다리가 움직임이 좀 불편해요. 요쪽이. 근데 이 앞뒤 길이는 좀 만족스러워요. 아, 그리고 요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나는 슈퍼카 중에 이 정도를 처음 봤어요. 컵홀더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어. 요쪽까지. 위쪽에 문 쪽에 아무 기능을 못 넣어놓다 보니까 요쪽에 좀 메모리 시트가 있고, 아, 요쪽에 또 안 보이지? 요쪽에 의자 조절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도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테슬라 같이 운전만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쪽에 공간은 핸드폰 하나로 좀 들어가기 힘든 공간. 연인끼리 탄다면은 팔걸이로 엄청 싸울 수 있는 느낌. 근데 원래 이 천장 썬루프 쪽에 색상 변하게 하는 거 있지 않나요? GT의 대표적인 옵션 중 하나인데 네. 근데 그 옵션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썬루프의 색깔 변하는 걸로 2000만 원을 쓰기에는 네. 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좀 와, 옵션 가격이 좀 세긴 하다. 네, 좀 세요. 맥라렌이란 차를 타려면은 한 달에 최소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타면서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다 하려면 한 달에 한 1300에서 1500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느냐. 아, 제가 생각해 차에 목숨 건 분이라면 우리 구독자님 정도 조건에 이 차를 산다고 하면 월 500만 벌어도 되는데 나도 너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스럽다 이제. 그렇죠. 아, 500은 진짜 안 돼. 이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으니까 500으로 500 번다고 맥라렌 이거 월 460 나간다고 나 40 남는 좋아하면 안 돼요. 550은 네. 벌어야죠. 그렇게 하면... 그래야 내 50으로 스테이크도 좀 썰고 네, 550 펄면 뭐 이상 개소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좀 빠져 있고요. 막상 GT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옵션 욕심이 또 생기네요. 네. 여기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어요. 로급에서는 안 쓰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무섭죠 사실. 할부, 리스, 렌트.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일단 이 맥라렌 GT가 데일리로 좀 탈 수 있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좀 타보니까? 정말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세단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스포츠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네. 차가 좀 정숙해요. 저는 고급스럽더라고요. 약간 좀 정숙하고 네. 그래도 뭐 스포츠 모드로 돌려놓고 밟을 때는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는데 네. 그냥 딱 그 정도가 젠틀하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차체가 슈퍼카치고는 높은 편이라서 네. 방지턱을 넘을 때도 좀 편안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리프트로 들어올리면 아 리프트로 또 들어올 수가 있구나. 맞아요. 네. 또 웬만한 주차장 경사 있는 곳도 되게 수월하게 들어가요. 슈퍼카치고는 좀 부드럽다. 맞아요. 좀 그거 느껴져요. 네네네. 포르쉐보다 살짝 불편한 느낌? 맞아요. 네, 그 정도 느낌이고 다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보다는 뭐 이 정도 타면은 허리 아플 일은 그거보다는 훨씬 없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시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전 박스터보다도 디시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보이긴 하네. 괜찮아요. 네. 여기다 짐 넣으면 끝장나겠네. 그 대신 그렇죠. 오! 이게 스포츠 모드예요. 오! 잠깐만. 뭐야 이게 무슨 GT카 이게 그냥 슈퍼카지 이게. 우와. 아, 파워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래요. 진짜 내가 이걸 타보니까, 아, 이건 진짜 너무 별로다. 이런 것들 뭐가 있어요? 이 맥라렌은 잘 들어보시면, 삐거리는 소리가 나요. 살짝 그 시냇물 졸졸 느낌감하고 전기랑 막 섞인? 약간 그 전기, 약간 그 우리 이명 소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삐 하는. 네. 그런 아주 작은 어떤 이명 소리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고른 소음이 하나가 있다라는 네, 게. 뒤에서 살짝 들려와요. 약간. 네네네, 그 소리. 네네. 근데 이제
뭐 신경은 안 쓰이는데 네. 정말 예민하신 분은 이런 게 신경 쓰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나는 건 아니고 이게 났다 안 났다 하거든요. 그 외에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향각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정말 여기서 유턴을 하면은 아 그냥 아예 풀 3차선으로 돌아버리네. 어, 차주님은 저축 한 대를 얼마 정도 하세요, 그냥? 최근에 또 사업을 확장해서 네. 어, 금융권에서 빌린 빚을 갚아나가느라 많이는 못하는데 네. 지금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오래 탔는데 네네. 어, 허리가 나쁘지 않아. 어, 새보다 괜찮아요. 네. 어, 괜찮아요. 역시 이것이 바로 GT카인가? 네. 아, 그리고 앞으로의 네. 좀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제가 학원을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관은 네. 한 관 정도 더 오픈을 해서 네. 한 관을 운영하고 그리고 현재 제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서 네.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까지 이제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아, 여기까지 멋있네. 네. 엑시트를 해서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벤틀리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네. 결국엔 벤틀리로? 네네,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네. 아, 데일리카를? 그렇죠. 데일리카 그렇죠. 벤틀리 타고 주말에 이거 타고? 그렇죠. 그리고 서드카로 이제 네. 와이프 하나 타라고 한 9.11 정도. 아, 9.11 정도? 네, 네. 네. 이 양반. 딸아이 지금 네. 남편들 보고 지금 네. 부박받으라고 네. 지금. 아, 네, 그래서 학생들도 재벌 TV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다고 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조금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아, 도원아, 찬우야, 일서야, 뭐 원장쌤 나왔다, 얘들아. 야,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원장쌤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 어, 원장쌤 너희들 믿고 응원한다. 얘들아, 사랑해. 아, 그리고 태연아, 태희야, 태아야. 아, 시상식 나왔어. 상민아. 아, 무슨 상 탔어요? 얘들아, 올해 수능 화이팅! 수능 화이팅! 다음에 벤틀리 끌고 나면 다시 한번 좀 나와주시는 걸로 하고. 아, 물론입니다. 네, 오늘의 결론, 연봉 1억으로도 맥날에는 힘들다. 아, 네. 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아,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 네. 가자, 송PD. 아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저 킥보드 저기 있잖아요. 킥보드 있잖아요. 아니, 아니. 왜요? 아니,